일반 청약에서 1,700대 1에 넘는 경쟁률을 기록한 2차전지 재활용 전문기업 세빛캠이 오늘 코스닥 시장에 화려하게 입성했습니다. 세빛캠은 공모가 3만 5천 원 대비 100% 오른 7만 원의 시초가를 형성한 뒤 장 초반 잠시 따상을 기록했다 현재는 8만 3천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. 세빛캠은 지난달 25일과 26일 진행된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 청약 결과 1724.96대 1을 기록하고 청약 증거금만 약 8조 원가량이 모였습니다. 지난 2001년 설립된 세빛캠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산을 재활용하는 사업을 이어오다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2차 전지 재활용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.